자, 어느 분이 그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압도적으로 거의 한 70%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 출신도 아니에요.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가 상당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대 초반이라 그럴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지도자급으로 아주 생활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모든 율법을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사는 철저히 조건적인 소위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천국에 보내준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분들처럼 돼야만 천국에 가지. 그렇게 이제 철저히 그런 율법을 철저히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확 변했어요. 변했어요. 충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변하고 난 뒤에 그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확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 사울이 확 변해가지고 바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와야만 사람이 바뀌거든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는 거는 많은데 사람 자체는 안 바뀌어요. 예.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 그런데 그 뭐랄까 성품이랄까 성격이랄까 이런 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사울에게 와서 어떻게 해서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맨날 배우는 거.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야. 예, 말 안 들으면 벌주고 말 안 들으면 상대방을 벌주고 꾸짖고 그렇게 하는 게 옳아. 그것이 의야. 의. 옳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성령이 왔어. 성령이 와서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성령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야.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야.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야. 즉,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는. 옳죠. 맨날 옳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만큼 옳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왜? 따지고 보면 다 옳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규율적으로, 규칙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다 옳아. 그래서 그런 사울이 성령이 탁 와서 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과정, 이것이 참 심오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을 여러분께 이제 좀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제가 예비적인 그 설명을 위해서 그 설명이 좀 더 여러분께 잘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준비 과정, 예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잘 지키던 율법대로 사실은 행했습니다. 그 율법, 모세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냐고 하면, 이 율법, 특히 율법을 심각하게 범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울은 그거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색출해내. 그래서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몰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 이단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지키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라. 예. 네.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받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잘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르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뭐를? 성전을 필요 없다 그러고 그걸 헐어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 했어. 그래서 사울이 돌로 쳐 죽인 그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자, 이건 뭐냐면 보통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근데 이 사울이의 말로 어떻게 아주 철두철미해. 돌로 쳐 죽이라. 그럼 뭐요? 가서 돌로 쳐 죽여. 그래 놓고 자기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그런 말 안 듣는 이단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돌로 쳐 죽인다. 나는 옳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된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가늠한 자들을 붙잡게 되면 돌로 어떻게 쳐 죽이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또 안식일에 일하면 잡아서 돌로 쳐 죽이라. 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뿌리가 꼭 같습니다. 아시겠죠?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후손들이 이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삭의 후손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고, 유대인들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 소위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모세율법은 꼭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도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네, 소목 잘라버리고 가늠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왜 기독교인은 돌로 안 쳐 죽이죠?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킨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자 요거를 좀 여러분이 이 얘기를 먼저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울의 사고 방식,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예수님식으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여기 서기관들은 우리 한국의 서기관 그러면 다 공무원들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는 신학 교수급들이야 신학 박사.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두 부류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야.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세우고 예수께 얘기합니다.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잘 지키는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따지느냐?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는 율법을 잘 뭐예요?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일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너는 왜 일하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그 장면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또 병자가 그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병자 보고 뭐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안식일이라 그런 거 들고 가면 안 된다니까 그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환자 보고도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왜 자리를 들고 가?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따지는 그 소위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그 환자가, 내 병 고친 예수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카더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또 환자를 말이야, 일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예요? 일한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내 아버지 하나님도 일해.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일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교인들도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유대인의 안식일이다.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니까 우리는 일요일 지킨다. 이래 가지고 서로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일한다고요? 안식일에도 일한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류 최초의 이 지구상 최초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예,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나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다 끝나니까 어떻게 안식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자, 하나님의 창조하시든 지으시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든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왜? 왜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금방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일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는 거야. 나도 오늘이 토요일 안식일인 줄 알지만은 쉬지 않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다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쉬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쉰다는 말은 뭐를 쉰다는 말이에요? 일을 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만드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 끝나면 그때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지으시던 일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예요?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 네, 지으시는 일이에요. 만드시는 일이에요. 예. 네. 그렇죠. 만드시는 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일한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안식이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나하고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뭘 창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창조가 이 일곱째 날에 창조가 완성됐어요. 완성이 탁 되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엄마가 첫 아기를 탁 낳고 뭐예요? 예, 그 진통을 진땀을 흘리면서 진통을 겪고 해서 나온 아들을 처음으로 뭐예요? 품에 안고 엄마가 푹 쉽니다. 그것이 이 지구상의 첫 안식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방금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같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안식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죄를 지었어.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은 어떻게? 분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 대신에 뭐를 받아들인다? 뭐를 받아들였다? 네, 사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일을 또 시작해야 돼? 예, 다시 생명을 줘서 살려서 재건축. 그게 바로 뭐예요? 재창조. 재창조를 하는 일을 시작해. 그래서 그 재창조하시는 일은 언제 되면 완성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 그걸로 재창조가 완성이 되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다시 뭐야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에덴의 동산에서 가졌던 그 아름다운, 그래서 저는 그 안식일을 에덴의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이 에덴의 안식일이 죄 때문에 없어졌다가 잃어버렸다. 다시 십자가로 그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어디서 회복했다? 십자가에서, 갈바리에서 회복했다. 그러면 토요일 안식일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면 우리는 다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어떻게 다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우리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꼭 어떻게 회복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약속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예요? 언약을 삼았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유대인들은 쉬어요. 쉬면서 뭐를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옛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안식일을 회복해 줄 거야. 우린 그것을 믿어. 그렇게 쉬는 날이 안식 토요일이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 토요일마다 예수님은 꼭 오실 것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안 왔어요. 예?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드디어 어떻게 했어? 회복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토요일만이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야. 아시겠죠? 이래서 그 안식일 율법이라는 그 언약, 언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는 매일매일의 안식일을,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을 십자가에서 회복했다는 거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그러니까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속해 있던 안식일 교회도
아직도 안식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왜? 안식일 교인들은 유대인처럼 예수를 안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반쯤 믿기 때문에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 1차적으로 구원을 반쯤 이루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확정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조사를 다 해보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유대인들처럼 지켜야죠. 왜? 십자가에서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안식이 잃어버렸던 안식일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지 뭐 부활한 날이 어떻고 토요일이 어떻고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이 깊은 내용을 몰라서 부활한 날이 어떻고 뭐 토요일이 어떻고 그래 쌓는 거지. 그거는 별로 그런 논란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그 안식일이 회복됐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렇게 된 사람은 토요일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니까 안식이란 것은 쉼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 조건적일 때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맨날 걱정해야 돼. 맨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네. 쉼이란 건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는 이런 율법이 왜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왜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로 율법을 어떻게 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 없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거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폐했다는 십자가로 율법이 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십자가 전까지는 토요일에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거는 십자가 전까지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이때까지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토요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법은 뭐예요? 이제는 그거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나는 옛날에 토요일 날 누렸던 안식보다는 더 뭐예요? 더 큰 깊은 구원의 안식을 누리면서 산 진짜 안식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안식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안식 율법 안 지켰대 이런 얘기는 그건 참 유치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알고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간음했으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거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이거는 이것처럼 율법처럼 조건적인 게 없어. 그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건적인 법을 처음에 줬냐? 예.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신약을 열고 들어가면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을 모를 때는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법은 뭐 없을 때 필요한 거예요? 사랑 없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해지면 법이 필요해요? 없어? 아니에요. 안 하지. 그래서 사랑이 가득,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네.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제 너는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충만할 때는 법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들어온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도적질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뉴 스타트 센터에 처음 입소하셨는데, 예, 이상구 박사가 탁 나타나서 여러분이 우리 센터 안에서 꼭 지켜야 될 율법을 발표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말이 돼야 안 돼. 지금 그런 율법을 공표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옆방 여자를 겁탈하지 마십시오. 남의 물건을 어떻게 훔치 도적질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저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규칙을 안 줄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할 텐데 이거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왜? 너희들은 저질들이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란 것처럼 저질이 없어. 여러분 그러고 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란 걸 줄 때 그런 계명을 줬다고요. 줬을 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 그 정도로 그런 계명이 십계명이 필요할 만큼 저질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저질들일까 아닐까? 최악의 저질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줬지. 왜? 왜 저질들이었게? 세상에 430년을 무슨 생활을 한 사람들이요?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야.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야. 430년.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면, 예?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돌아가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세상에 10대 이상이 노예였다. 그러니까, 가정교육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완전히 저질적이야.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왜? 왜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했어?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형편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노예들을 이거, 응? 근데 걔네들은 뭐예요? 여러분. 수틀려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상대방 죽여버려. 그래도 오케이요, 아니요. 노예끼리 노예 죽였는데 뭐, 뭐 재판해? No. 뭐 아무 여자나 붙잡아서 뭐예요? 털어도 오케이. 어. 뭐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주인이 없는 거 같아. 그건 뭐예요? 그건 내 거야. 그런 인간들이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뭐예요? 사람 구실 좀 해보자 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의 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슨 목표예요? 최종 목표. 이런 법이 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 줘야지, 얘들을. 뭐를 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퍼부으면 얘들은 이제 이런 법 필요해요, 안 해요? 뭐 하지 말라 이런 법은 필요 없게 된다, 이게. 그 최종 단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피 흘리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그 사람을 법 없이도 뭐예요?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법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들을 다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이라. 그 초등학문에 왜 그렇게 아직도 얽매여 있느냐? 너희들은 그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졸업하는 거야. 이제 그 초등학문에서 뭐를 하느니 마느니 그거 따지고 아직도 왜 그러냐?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끝이 뭐라고요? 응? 아,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뭐예요? 신의 산 광야입니다. 그렇죠. 노예는 뭐예요? 야만 시대야. 시내산은 뭐예요?
율법 시대입니다. 이 야만들을 뭐를 줘야 돼? 율법을 줘야 돼. 그래서 계속 이제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 계속 이 율법을 줘놓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거야.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할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 시대. 선지자 시대는 예언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예?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계속 선지자를 보내죠.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면 십자가가 나온다. 십자가 시대 이후에는 뭐예요?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십자가를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무슨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방인 세리 사케오도 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조건적 사랑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이 야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의 최종점은 뭐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예수야. 결국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요? 마침이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도 하기도 하고 율법의 완성이라.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요. 네.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가장 치명적 이유는 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완성되었다는 말을 모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을 모르니까 율법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모르니까 아직도 토요일을 뭐요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그렇게 되면 이상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뭐가 완성이 됐는지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당당했죠. 쉽게 지켜야지, 쉽게.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뭐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모르면 제가 우긴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혼자서 진짜로 맞지.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울의 심정을 잘 알아. 그래가지고 아니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교회 가면서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맞아, 안 맞아? 말은 맞는 말이지. 그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뭐요?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들은 우리가 지키는 그 고귀한 율법을 뭐요? 무시하는 놈들,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놈들, 나쁜 놈들로 보고 돌로 쳐 죽였대. 자, 이제 사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비판하고. 그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율법 같은 거 다 때려쳐라. 안 지켜도 뭐예요? 구원 받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제가 지금 아무 따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참 안식일 교인들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알아듣기로는 이상구 박사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산다, 막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까지 막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야만 착하다 이 말이 착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어요. 무선적으로 일리 있어. 조건적으로 일리 있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뭐예요?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착하게 사는 그를 몰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믿으면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 주신다. 감사하다. 이렇게 될 때 진짜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작년보다 올해 제가 77세인데 76세 때보다 75세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요. 지금이 더 건강한 이유 중에 참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반바지 입고 다니면 여러분이 제 장단지 구경을 많이 한다고. 저는 솔직히 제 장단지가 얼마나 굵은지 잘 몰라. 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이래가지고. 와, 옛날 장단지가 아니야. 예. 저 이렇게 장단지가 이렇게 굵지 않았어. 예. 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체중이 2kg가 늘었어. 아니, 배는 작년보다 들어갔는데, 체중은 뭐예요? 2kg가 늘은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 늘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0대 가지고 근육이 늘어?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와, 70대에도 근육이 늘 수가 있구나. 이걸 잘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우린 배운 사람들이야. 근데 근육이 생겼어. 자, 이게 그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동서가 있는데 우리 처제 남편이 있잖아요. 사람이 형님이 제일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얘기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곳을 내가 많이 가봤는데 내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아름다워서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다. 어디냐요? 그게 뉴질랜드에 있는 그 트레킹 코스예요. 밀포드 트레킹이라고 4박 5일을 산에서 하루 종일 걷고 또 자고 걷고 자고 걷고 하는 데가 있어. 4박 5일. 그 하루에 적어도 6시간 내지 7시간 걸어요. 하루에 배낭지고. 형님, 근데 거기 비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가려고 해서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한 12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건 엄두가 안 나.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서가, 형님 제가 좀 벌었습니다.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는 동서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동서가 자기가 비용을 다 뭐예요? 대겠다니, 그게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사람의 일은, 또 우리 동서가 뭐, 아, 형님, 그, 이 계획이 변경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쯤 지나서, 한 달쯤 지나서 여행사에서 문자가 다 온 거야. 카톡으로. 딱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가, 이상구, 이현숙 두 분의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 여행 경비 전액을 완납하셨습니다. 완납했대, 완납. 완불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이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완불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게 이제 헬라말로 회개 용어도 됩니다. 그래서 회개 용어로는 완부를 회개 다 이루었답니다. 그게 끝냈다, 완성했다는 말도 되지만 특히 회개 용어에서 완부할 때 그때 쓰는 말이래요. 자, 그러니 여러분, 갈지 안 갈지 모르면서 체력 단련을 한다는 게 이게 좀, 혹시 못 가게 되면 해서 이게, 그래서 전, 와,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가요 안 가? 이제 가게 돼 있어.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이제 체력 단련을 시작해야 돼.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걸을 텐데 체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력 단련하는 마음이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워. 행복해 안 행복해? 즐거워. 왜? 이건 은혜로 이미
가게 되어 뭐요? 있다고 보장되어 있다고 보장이 되어 있다고 완불됐다니까. 그러니까 체력 단련하는 게 신나 안 신나? 안식일교인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보장을 해주면 체력 단련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 돼, 안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 같이 느껴져.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구원 받았다며?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 단련 하는데 신나게 하는 거죠, 행복하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동서가 저한테 이랬다고 합시다. 형님, 거기 가시려면 체력이 상당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체력이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완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열심히 체력 단련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임박해서 체력 검정을 한번 해보고 체력 검정에 통과된다면 그때 완불하도록 하죠.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러면 뭐예요? 안 가. 이제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안식일 교인들 보면, 아이고, 내가 완전히 이 성품을 조사받아가서 완벽하게 돼야만, 그러면 천국 보내준대. 아이고, 나는 그러면, 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참 착해. 왜? 안 착할 수가 없죠. 착해야, 착해도 갈도 안 갈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가 없어요. 여기 우리 뉴스타트에서 느끼는 이 기쁨이 없어. 네. 그래야 유전자 켜지지, 그렇죠? 네. 유전자를 감사하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아. 나중에 낫고 나면 한번 같이 가. 돈 돼야 돼. 근데 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서 4박 5일을 걷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왜 안 들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와.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가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아하,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뭐예요? 있구나를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갔다 와서도 제가 뭐, 하루에 6시간, 7시간 걷진 않지만,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은 꼭 뭐예요? 배낭 턱 메고 하니까 쫙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근육량이 많아진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2019년 컨디션이 뭐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뭐예요?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77세에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50, 60밖에 안 됐잖아. 그러죠? 문제 없다고. 아시겠죠? 예.
그럼. 네. 그래서 이야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우리 동서가 형님 내년에 한 번 더 갈까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2020년 12월 말에 한 번 더 가기로 했는데 그건 또 이제 완불했는지 안 했는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불 안 해도 뭐예요? 우리 동서를 믿어. 믿으면 지금부터 계속 체력 단련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체력 단련을 해야 가는 게 아니니까. 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체력 단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꼭 걸어야 될 것, 뭐 호흡은 1분에 몇 번을 할 것, 이런 율법 필요해 안 해? 그거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이야. 내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또 가게 돼 있어. 그거는 이미 보장되어 뭐요?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뉴 스타트를 강의를 딱 듣고 아, 뉴 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구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에 대한 나의 뭐야? 믿음이야. 그렇죠. 그걸 믿으니까 내가 실행에 옮기잖아. 이렇게 되면 건강은 회복되게 돼 있고 유전자는 켜지게 돼요. 뭐요?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사울은 이거를 뭐요? 몰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보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니까 죽여야 돼, 저런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다니. 이래서 사울은 사울대로 그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예요? 성령을. 성령을 줘도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예비 지식을 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냐는 다음 시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는 것, 기적적인 일입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무조건적으로 그냥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보장을 해버리면 그냥 막 살지 않느냐, 망나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엉뚱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오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제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었어도 아, 십자가에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에 꼭 응답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아, 나는 이제 천국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 다 그 놀라운 그 희망으로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 치유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